호수가 내 집 정원처럼 보이는 놀라운 집이 있습니다. 테라스 앞에 펼쳐진 푸른 물을 매일 바라보며 사는 그들. 그 앞뜰에선 낚시를 하고 뒤뜰에선 도자기를 빚고 충주호를 품은 전망 좋은 집을 찾아갑니다. 쪽빛 물결이 넘실대는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화암리. 호수를 품은 이 집이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인데요. 유혜정 리포터를 마중 나온 백구 풍배기와 함께 걷는 길. 아, 출발부터 기대 만발입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잔잔한 충주호를 따라 걷다 보면은 오늘 마이맨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저와 함께 지금 들어가 보시죠. 호수를 좋아하는 마이맨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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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권선희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수인 충주호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겼습니다. 충주호에 터를 잡은 이 집은 대지 면적 361제곱미터, 연면적 96.14제곱미터 규모인데요. 거실, 방 두 개, 욕실이 있는 2층 집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1층. 2층은 오롯이 전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맑은 날에는 저 멀리 세상 끝과 하늘 속까지 비칠 정도고요. 옆집게 단추도 놀러와 눌러앉은 경치랍니다. 제일 부러웠던 게 앞에 이 전망. 또 충주는 충주댐이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남편이랑 이제 드라이브 하는 게 취미 생활이었고, 집 짓기 전에는 주말마다 와서 이제 신랑이랑 같이 캠프하고, 아, 저기다 딱 결정을 하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네, 그때 결정하게 됐어요. 아침 전망, 뭐 저녁 전망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물 올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전망 한번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가 근처면 집안이 좀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여기 6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후에 땅을 다 다져놓고 밑에 축대 쌓고 또 계속 밟았거든요. 계속 좀 지켜봤는데 집안 침하되는 현상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탄탄하게 집안을 다져서 이렇게 멋있는 집에 또 멋있는 풍경으로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오늘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 구경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구경하러 갈까요? 주인공 부부가 꼼꼼하게 지은 집,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테라스에 나가지 않아도 거실에서 누리는 호수 조망, 참 좋죠? 옆면창으로도 운치 있는 경치가 펼쳐집니다. 인테리어 소품은 아내가 직접 만든 그릇. 풍경에 반한 부부는 컨테이너 창고를 놓고 2년 동안 살 정도로 이곳에 푹 빠졌답니다. 물가 근처에 집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습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혀 습하지 않고요. 그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가습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아, 가습기를 설치하셨어요? 오히려? 나무 집이다 보니까 습기를 빨아들여서 저희가 일부러 가습기를 설치해서 적정 습도량을 맞추고 있어요. 꼭 물가 근처라고 다 습한 건 아니네요. 네, 여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이라 네, 전혀 습한 것 같진 않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 집을 지을 때 물이 이제 흘러나가게끔 수로를 다 공사, 배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점검하셔서 집을 지으신 거네요? 집을 다 짓고 입주한 지 이제 4개월. 신혼 때처럼 두근두근 설렌다는데요. 주인공 부부의 충주호 옆 전원 생활은 어떨까요? 집 지을 동안 살았던 컨테이너 창고는 아내의 작업실이 되는데요.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싶었던 아내는 매일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취미가 예쁜 도자기를 빚는 일이라면 남편의 취미는 뭘까요? 바로 요즘 핫하다는 여가생활, 낚시인데요. 야, 이거 모든 이의 완전 로망 아닌가요? 와, 선생님, 저희 아빠가 진짜 낚시 좋아하시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집 앞에 1분 거리에서 낚시를 하세요? 너무 부러워요. 아, 이제 저희는 일상이어서 이게 뭐 저녁에 던져놓고 아침에 또 확인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밤새지 않아도 좋습니다. 와, 일상이라니까 아, 더 부러워지는데요, 선생님? 그럼 보통 여기서 뭐 어떤 종류가 많이 잡혀요? 포인트가 장어 포인트인데 붕어도 잡히고 쏘가리도 잡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잡혀요. 이게 충주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낚시를 즐기는 생활, 정말 애정 뿜뿜인데요. 낚시 경력 10년인 남편, 낚싯대를 들여놓고 무심히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드라마틱한 풍경을 바라보느라면 저절로 행복함이 느껴진답니다. 하나절하니 한 시간도 못 견디겠네. 보고 싶은데. 이제 곧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전원주택의 불청객을 퇴치하는 법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권선인 선생님께서 이 충주호 근처에 집을 지으셨거든요. 앞에 딱 충주호가 펼쳐져 있는데. 해충은 또 습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역용 약품을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희석 비율에 맞게 잘 희석하여서 하루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집 건물 외벽 주변이나 아니면 잔디밭 그 외에 녹지 등에 고르게 분사를 잘 해주시면 모기나 다른 뭐 깔따구 같은 해충들이 집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근데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사람한테 뭔가 유해한 것들이 없는 그런 약들이 있는지도 궁금을 하거든요. 전혀 유해하지 않은 약재는 없고요. 대신에 방역용 약재 중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재를 사용해서 해충 방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 몸에도 직접 닿지 않도록 가축을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대피시켜놨다가 작업이 끝나고 약재가 좀 마른 뒤에 가축을 다시 풀어놓던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이메이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가 지는 충주호, 이런 풍경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 바쁘고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라보는 풍경에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가 저 멀리 사라집니다.
바로 이 맛에 호주 조망을 둔 집을 짓는 이유가 아닐까요? 선생님, 참 오늘 이 멋있는 충주의 풍경도 담고 또 집도 너무 구경 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게 아니고 타인한테 방해 안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타인한테 신경 안 쓰고 우리 반려견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집에서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작업실도 바로 가까이 있고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이요. 이 멋있는 집에서 더욱더 행복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호숫가에 집을 지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풍경이 에너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집을 주인공 부부는 참 좋아합니다. 물가에 집을 짓는 것은 모두의 로망. 준비만 탄탄하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충주를 품은 전망 좋은 집. 마이 멘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